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개띠분들 운세. 2021년도 개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네. 28살 네. 이분들부터 한번 볼게요. 28살 개띠분들 힘내세요. 뜻하지 않게 작년에 경자년에 있었을 때 많이 힘들었고 버거웠을 거예요. 뭐 윗 상사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아픔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밥 먹다가도 취하는 형국이었다 라고 하시는데 올 회운년에 들어서는 나도 모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도와준 일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단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덜렁덜렁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물건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챙기거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취업은, 학업은, 그리고 영업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에 굉장히 매달려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고 뜻하지 않게 영업을 하다 보면 수익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입 상출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해운년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업만 잘 돼?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영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문소운도 들어있으니 걱정은 하지 말거라 라는 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어려웠지만 올 해운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애운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솔로에 있던 분들은 네. 누구로 인해서 지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애운도 들어오고 또 꿈자리도 이상했던 분들은 또 앞으로 더 좋은 꿈을 꿀 수도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머리 아픔이 점점 사라질 것이니 걱정 말거라 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앞날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네. 마흔. 마흔. 네. 좀 슬프실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제 마흔이라니 약간 이런 느낌. 마흔 이 분들은 어떤 게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마냥 베푼다. 네. 그렇지만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 공과 사는 확실하게 가리는 것도 이거는 좀 회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마냥 퍼주고 아 그래 그리고 얘기도 잘해주지만 또 반면에 내가 싫은 사람은 잘 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시점이 돌아올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잘하고 마음을 터놓고 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투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쉬운 둘 분들이죠. 네. 이분들은 좀 어떨까요? 쉬운 두 살 이 개띠 분들은 보면 욕심은 많은데 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것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형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잘못했을 때 내가 진짜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고 또 잘못은 내가 땅을 사려고 했어. 근데 순간 또 잘못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형국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일은 벌리지 말되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물어보세요. 여쭤보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 이분들은 좀 목이 많이 마르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좀 마르시면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고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약주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는 먹을 땐 먹고 안 먹을 땐 안 먹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